네. 아, 내용 증명 바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. 네. 정다영님께 내용 증명 발송 부탁드립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말로 하면 될 것을. 박재현 씨 공판 다음 주 화요일로 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해 주시죠. 2월 26일 3시로 변경되었습니다. 청주지검의 백선명 씨 형사기록 문서 송부 촉탁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문촉신 완료! 한상철 씨 항소기한 체크해 주시고 고지 바랍니다. 항소기한은 27일까지고 항소하시겠다고 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미안합니다. 뭘요. 언제든 뭐든 말만 하세요. 아, 네. 번개킹 매니저. 아, 저 올레이즈로 뽑은 단문이 변호... 네. 아, 저 킥 서비스 보낼 게 있어서요. 네,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아, 그 사람 날 어떻게 생각할까? 그 사람도 나를... 좋아한다? 안 좋아한다? 좋아한다? 안 좋아한다? 좋아한다? 안 좋아한다? 좋아? 한다! 그분도 담 변호사님 좋아하나 봐요. 근데 이 저 꽃잎으로 하는 건 봤어도 귤로 점치는 건 처음 봐요. 저도 처음 해봐요. 그 사람 마음이 어떨지 알고 답답해서. 어떤 사람인데요? 아직은 그 짝사랑이에요? 글쎄요. 그분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. 들어보실래요? 완전 궁금해요. 아니, 저희 로펌에 종종 오는 퀵서비스 직원분인데요. 저한테만 말하는 톤이 달라요. 다른 사람들한테는 퀵서비스 부르셨죠? 이렇게 하시는데 저한테만 퀵서비스 부르셨다! 아니, 저 만나는 게 얼마나 들떴어요. 그뿐만이 아니에요. 원래 퀵서비스를 5번 시키면 13고리를 서비스로 주거든요. 근데 전 단 4번, 오직 4번, 딱 4번밖에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 13고리를 사은품으로 주더라고요. 네, 사랑하면 아낌없이 주고 싶잖아요. 우와, 예쁘다. 그분이 담 변호사님한테 흠뻑 빠졌나 봐요. 정말요? 아, 연애 경험 많은 윤서 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완전 믿음 가요. 어? 나 연애 경험 없는데? 아, 참. 인터뷰에서 봤다. 모태솔로. 아, 근데 제가 연애 경험은 좀 없어도 연애 코치는 잘해요. 그 커플 매칭 프로그램 센터방 MC도 했었잖아요, 내가. 그런 내가 봤을 때 이건 100%예요. 아, 몰라요. 예! 비밀이에요? 진짜 좋나 봐. 귤로 국감 나도 한번 해볼까? 좋아한다? 안 좋아한다?
좋아한가? 안 좋아한가? 좋아한가? 오진심 씨, 재판 갈 시간입니다.